네, 근데 이후에 이제 활동을 재개한 설리는 굉장히 당당한 행보를 보여주면서 좀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때 뭐 낙태죄 폐지에 박수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을 권리 이런 거를 거침없이 주장을 하면서 좀 많은 여성들이 그 설리를 되게 응원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약간 페미니즘 이슈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이 뭔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좀더 역공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되게 당당하게 밝히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죠. 네. 이제 나이는 어린데 정말 그에 비해서 당차고 씩씩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믿기지 않았던 설리 씨와 이별은 팬들로서는 더더욱 갑작스러웠는데요. 그 설리 비보의 팬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그 댓글을 남겼고요. 유족들은 팬들을 위한 별도의 조문 장소를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이후에 알려진 건데 굉장히 좀 울컥했었는데 그 설리 씨가 생전에 사회적인 이슈에 좀 목소리를 많이 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진리상정 2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방송을 앞두고 생일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이 프로젝트에 설리 씨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정말 많이 들어갔다고 들었고요. 제작진이 설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설리 씨가 사실상 거의 기획을 다 했던 이 생리대, 그러니까 자체 제작 생리대인데 이 제품의 전량을 여성분들과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제품은 제작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와 영감을 주었던 설리의 이름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분들과 청소년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세계적인 록밴드 U2가 내한 공연을 했는데요. 그 대표곡 울트라 바이올렛을 부를 때이 한국 사회를 바꾼 여성 10명의 이 얼굴을 이 스크린에 띄워서 이슈가 됐는데 그중에 또 설리가 포함이 돼 있어서 이제 공연에 온 많은 분들이 이제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 아픔이 가시기도 전이었죠. 설리가 떠난 지 불과 42일이 지난 11월 24일. 또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당시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되고 외부인의 출입이 없고 또이 타살 혐의점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구하라는 절친 설리의 죽음 이후에 SNS를 통해서 내 몫까지 열심히 살게라고 말은 했지만 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 설리 씨 사망 후에도 구하라 씨는 정말 많이 힘들어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 삶을 더 열심히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일본 소속사랑 계약 후에 이제 일본에서 솔로 앨범을 발매하고 투어를 돌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일본에서 그 공연하고 할때그 구하라 씨를 옆에서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은 사실 이런 구하라 씨가 이런 선택을 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다시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구하라 씨는 그 전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건 맞거든요. 그전 남자친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 성형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악플에도 좀 많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네, 5월에도 한 차례 극단적인 그런 시도를 해서 좀 많은 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좀 우려를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